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심리 멘토 박세인입니다. 마지막 영상이에요. 이성을 유혹할 수 있는 심리적 어떤 기술과 방법들.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또 굉장히 사람들이 아쉬워하면서 못생긴 사람을 위한 기술을 알려달라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일단 뭐 그렇게까지 자신을 못생겼다고 생각하시는 그 부분을 좀 없애셨으면 해요. 여러분, 제 눈에 안경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은 태어났을 때 자신하고 가장 닮은 사람들을 보게 돼요. 이게 부모님이죠. 그래서 항상 그 자기랑 가장 닮은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얼굴도 이렇게 좋아지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미디어 노출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들이 획일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미의 기준들이 딱 이렇게 너무 대중화돼서 이렇게 획일적으로 가기 때문에 집단 최면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소신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얼굴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래도 어떤 분들은 그래도 못생기는 사람으로서 예쁜 여자 사귀는 방법을 알려달라 이런 분들이 있으셔서 굳이 말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쓰셔야 돼요. 그러면 얼굴 정말 못생겼다면 머리를 쓰는 수밖에 없죠. 한 가지 실제 있었던 실화를 얘기해 드릴게요. 정말 못생기는데 딱 보면 못생겼다라는 거를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런 애인데, 근데 여러분 정말 이 못생긴 애가 여자친구들 사귀는 여자친구마다 다 예뻤는데 정말로. 근데 이 방법이 뭐냐? 네,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말하는 건 돈 없이도 여자를 유혹하는 방법이었는데, 이건 돈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한 2만원? 3만원? 요새 그 어떤 시가로. 예. 꽃다발을 하나 사야 돼요. 얘는 한계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천후가 아니에요. 전천후라는 거는 길거리 가다가도 막 헌팅할 수 있고 이런 게 전천후인데, 뭐 저는 어느 쪽인지 아시겠죠? 근데 전천후는 아니고, 이 친구는 뭐냐면 그 소개팅 전문입니다. 소개팅 전문. 반드시 소개팅에서 나온 여자. 뭐 예쁘지 않을 때는 지가 걸러요. 근데 예쁜 여자일 때는 그 여자랑 거의 대부분 진짜 성공률 너무 높게 여자친구를 만듭니다. 자, 그 비법. 꽃다발 하나 딱 사서 앉아있는 여자한테 가서, 안녕하세요 아무개씨 하면서, 제 얼굴을 보고 매우 크게 실망하셨겠지만 이 꽃다발을 보시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꽃다발을 줘요. 그럼 여자가 짜증나다가 그 꽃다발 보면서 그죠? 좀 약간 그러면서 기분을 좀 풀어요. 일단 풀고, 아 뭐 용서할 정도는 아니에요 뭐 이렇게 예의상 그죠? 이렇게 꽃다발 받아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킥킥 웃는다고요. 아 뭐 뭘 용서를 해요 하면서 이렇게 킥킥 웃다가 여자가 속으로 심리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아 이 남자 재밌다, 이 남자 유쾌한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못생긴 거에 더 이상 집중을 안 한다는 겁니다. 좋은 면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근데 이 남자애는 또 하나 쐐기를 더 꽂아요. 뭐라고 하냐면, 이 꽃다발의 용도는 하나 아직 더 남아있습니다. 여자가 킥킥거리면서 무슨 또 용도가 있어요? 막 이러면, 저랑 길거리를 다니시다가 혹시 아시는 지인을 만나시게 되면 이 꽃다발로 제 얼굴을 살포시 가려주시면 됩니다. 제 얼굴을 살포시 가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여자가 정말 킥킥킥 막 박장대소하면서, 아 뭐 그 정도 아니라니까요 막 그죠? 막 하면서 막 웃으면서 더 이상 이 남자의 못생긴 외모를 절대 보지 않아요. 아 진짜 재밌다 이 사람, 너무 유쾌하다, 같이 있으니까 즐겁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드디어 심지어 그 남자를 찬찬히 뜯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 못생긴 외모를 뜯어보다 보면은 이런 걸 알게 돼요. 여자가 그래도 이 남자는 귓볼이 멋있다, 이 남자 턱선이 멋있다, 이 남자는 눈썹이 멋있게 생겼다, 이 남자는 눈이 멋있다. 물론 조화는 좀 안 좋지만, 하모니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떼보니까 다 멋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보니까 잘생겨 보이고. 자, 그래서 이 못생긴 남자애는 항상 소개팅에서 예쁜 여자들을 하고 여자친구를 만들어서 행복 해피하게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2-3만원 아끼지 마시고 그 정도는 좀 쓰셔서 이렇게 머리를 또 쓰신다면 굉장히 좋은 일들이 벌어져요. 인간은 머리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쓸수록 더 발달되고 더 좋아져요. 자신이 갖고 있는 게 좀 부족해 보여도 그걸 채울 수 있는 재유로움을 잘 발현시키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희망이 많이 생기셨죠?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잘 해주십시오. 여러분 항상 힘내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